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11월 30일 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기 때문에 윈도 드레싱 나오는지 여부도 우리나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유럽 큰 이슈 없이 양호한 흐름입니다. 다우존스 0.13% 상승, 나스닥 0.92% 상승, 반도체 지수도 1.25% 상승입니다. 자, 독일도 전고점 인근에서 비교적 양호한 숨고르기 양상 보이면서 0.37% 상승입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는요, 현재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정권 인수인계 절차에 들어감에 있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되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출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상하원 의회에서 증언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현재 비상 대출 프로그램 종료 여부 발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고용 지표 발표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부분, 이런 지표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나라 원화 강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로 그리고 위안화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 나머지 강세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확산됨에 있어서 조금 두려움은 있습니다만, 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출시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더 우위를 점하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시장 외국인이 주중에 한 번 419억 매도한 것 제외하고는요, 지속적으로 매수 유입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기관은 펀드 환매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반면에 코스닥은 코스피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상승폭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목요일 금요일 강하게 쌍끌이 매수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물도 보시면 외국인이 주중에 하루 매도한 것 빼고는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방향으로 베팅하고 있으니까 크게 우려할 사항 없다. 더 간단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5일선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라든지 그 상황에서 외국인이 매도세 크게 출회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계속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요 종목군들 언급을 좀 하자면요, 뭐니 뭐니 해도 저번 주에는 셀트리온 삼행제가 이슈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 임상 실험 계속 잘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미리 양호하게 결과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생산도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소식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갔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닥터케이는 여기 그죠? 12만원 인근에서 의견 제시했고 61% 수익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방송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셀트리온 제약은 차익 실현했고요. 셀트리온을 매수를 전일 했거든요. 33만 4천원권에서 일단 매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변곡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직전 고점 부위를 저항을 강하게 받던 고점 부위를 강하게 돌파 시도가 한번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권역이다 생각해서, 자, 조금 주춤한 상황 일단 확인했고 양호한 조정 받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물량 매수를 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출발 상황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LG와 같은 2차 전지 상당히 양호하게 상승을 했고요. 주말쯤에 주말쯤에 LG화학과 삼성 SDI가 조금 주춤하는 틈을 타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 뭐 LNF라든지 닥터K는 전부를 여러분들께 추천했습니다만 상당히 양호하게 업종 내 순환매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섹터 거의 다 상승 전환 다 했고 양호하게 가는데 가지 못한 섹터가 두 가지 섹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통신주 이제 돌아서는 초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SK텔레콤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겠고요. 자, LGU+, KT와 같은 종목 통신주도 반등 시도 이제 상승 추세 전환 초입에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도 이제 비교적 상승을 못한 섹터니까 하락 추세 돌파 초입에 있으니까 관심 가지자 말씀드렸고 추천하자마자 뭐 2점 몇 퍼센트가 강하게 올라간 축에는 속하겠습니까만 양호한 흐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건설, 자 GS 건설은 벌써 양호하게 랠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림산업도 돌아서기 초입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추가 상승이 과연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는 상당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으니까요.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계속 추가 상승하는 부분 보여진다면 계속 홀딩. 올해선 좀 무너지고 하면요. 조금 줄였다가 다시 여기처럼 저번 주 금요일 날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 제시했죠. 조금 조정 받으면 다시 추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 신규 매수는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하시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원 인근에서 상당히 2주여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확장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늘어남에 따라서 시젠과 같은 진단키트 종목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었는데요. 주 중반 이후로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세가 완전 많이 무너진 상황이니까 여기 22만 원권 가서 저항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2만 원 저항권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에 왕이 중국 정치부장이 방한했었는데요. 뭐 그렇다 이렇다 할 이슈를 제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소비 관련 신세계, 호텔신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은 조금 실망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조정권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5G 섹터도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KMW 이제 7만 5천 원권 돌파한다면 완전 상승 추세에 전환되는 상황이고, 에스테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 에스테크도 61선 권역인 2만 5천 원권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상승 추세 전환되면서 추가 상승도 가능한 권역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조정을 3개월여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갈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 자, 그린 뉴딜도 이제 추세가 전반적으로 보면 다 살아 있습니다. 상승 추세 살아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강하게는 가지 못한 상황인데, 자 이번 주에 한번 반등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추가 상승 나오는지 여부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카페 링크 걸려 있습니다. 수익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료로 같이 하고 싶은 분 계신다면 안내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셀트리온 매수 퍼펙트. 일단 갑니다. 1.8% 상승. 자, 생각하시기 나름으로는 그냥 쭉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쭉 들고 계셨던 분과 닥터 K가 제시했던 셀트리온 매수매도 포인트대로 시행을 한 것과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가만 들고 계신 분은 이제 올라가도 차익, 그죠? 손익상, 그죠? 아직까지 여기 탑에 비해서는 평가 손이지 않습니까? 그냥 피해내고 다시 추가 신규 매수한테 2.4% 간다. 예야. 그에 비해 61% 차익 실현한 셀트리온 제약은 비실비실 됩니다. 그죠?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하겠다. 강하게 간다. 미리 말씀드렸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을 교체. 선고. 포트폴리오 전부 빨개요. 카카오 조금 0.54. 여러분들, 좀 기뻐해도 되겠습니까? 좀 기뻐해도 되겠냐고요? 1% 가는 게 아니라 이 3%인 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뭐 포트폴리오 전부 벌게. 자, 폐기물 관련 인선 ENT 양호하게 갑니다. 자, 에이스테크 매수 의견 제시하자마자 한 5% 인근 상승. SK텔레콤 갈 것이다. 갈 것이다. 가네요. 천보 사자마자 5% 넘게 상승. 자, 현대건설. 그죠? 상승 이후에 약간 주춤. 노 프라블럼. 현대위아도 매수돼 있거든요. 셀트리온 3.4 간다. 닥터K가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진 게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때문입니다. 닥터K는 셀트리온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지게 됐는데요. 셀트리온 방송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름도 안 돼서 40% 먹어버리거든요. 매도, 다시 매수, 27%, 14%, 4%, 43% 가까이 수익냅니다. 며칠 사이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죠? 열광했죠. 셀트리온 제약은 저때 상한가 세방 먹었어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그죠? 내지는 고액 자산가 여러분들은 닥터케이를 코치로 선임하시는 게 회비 50만원 곱하기 100배 이상의 100배가 뭡니까? 10배면 500 아닙니까? 100배면 5천이거든요. 200배, 300배의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맨 마지막 매수 의견은 여기거든요. 25만원. 그죠? 그 앞에는 여기. 여기. 그죠? 끊어먹고, 여기서 매수. 그리고 특별하게 매도 의견 제시 안 했어요. 그죠? 여기 꼭다리, 윗꼬리 달고 하면 끊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기다렸다 매수. 그래 버리면 퍼펙트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다 보여드렸어요. 그죠? 자, 수익 현황. 아까 링크 따라가시면요. 자, 이게 왜 이럴까? 팀 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수익 현황 다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제약 27.9%. 그죠? 셀트리온 제약, 현대모비스, 에스테크. 여기 밑에 보시면요. 셀트리온 제약 계속 수익 현황했습니다. 계속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하면서 잘 끌고 와서 매도 이후에 이번엔 셀트리온이다. 성공. 자,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어요. 선물까지. 자, 위에 갭 상승했다 좀 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올선 안 깨야 돼요. 자, 미국 선물이 확 쏟아지고 있거든요. 갭 상승했다가 밀리는 이유, 대봐라 그러면 이겁니다. 이거. 그죠? 미국 선물이 갑자기 확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합권, 그리고 다우는 보합권, 나스닥은 0.40%로 확 무너지니까 일단 갭 상승했던 부분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세 보일 수 있다 말씀드렸던 5G 섹터 강세 보입니다. 들어가 있죠? 이틀 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순환매 예측이 닥터케이 특기에요, 특기. 현대 위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양호, 자동차. 통신주도 양호, 그죠?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어저께 주말간에 유튜브 많이 한번 다른 분들 거 돌려봤습니다. 수박 거닐기던데요? 수박 거닐기던데요?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저보다 더 상세하게 전략 제시하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죠? 가서 공부 좀 할게요. 자신 있게 말잘 못할걸요. 생방송으로 하는 사람 데리고 와라 이겁니다. 생방송으로 하는 사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사람 말고. 야, 오늘 셀트리온 진짜, 그죠? 뭐, 사자마자 가는 거 아닙니까? 사자마자, 그죠? 여기서 겁나서 잘못 사거든요, 사실. 여기서 겁나서 잘못 사요. 근데 주가의 흐름을 안다면 여기서 한번 발 담글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 참고로 하시라고 장중에 날려드렸습니다. 본 분이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그죠? 매신가 12시인가 그렇거든요. 셀트리온 제약 61% 먹었고, 이번엔 셀트리온 발 담궈 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지켜봐요. 그 결과는 3.5% 날아갑니다. 어? 하나뿐이었는데? 몇명더 달려있네? 네분 봤네. 그죠? 저런 걸 보고, 여기 있는 그레이트 릴 보이는 확신을 더 가지면서, 셀트리온, 교체 매매 했겠죠. 자, 카카오 외국계 일단 매도세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셀트리온 제약처럼 상승하기 직전에 탄탄하게 다져놓는 그런 패턴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계속 홀딩. 현대건설 일단 돌려냈고. 좀 주춤하고 있네요. 확실히 주도주성은 아닌 건 확실해요. 그죠? 근데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기관 외국인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적당하니 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담아 들어갑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 진행 중이고요.
자, 현대모비스. 크게 무리 없습니다. 외국계 매수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SK텔레콤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요. 셀트리온 3%대 오늘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요. 자, 현대위아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전이 샀거든요. 어깨춤이 등실등실 나오네. 그죠? 스피가 조금 무너집니다. 꽁이, 꽁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SK 바이오팜, 꽁이. 아버지한테 챙기면서 가라 그래. 저렇게 나오면 챙기면서 가야 됩니다. 자, 시장이 마이너스예요. 코스피는 시장이 마이너스입니다. 0.28%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와요. 외국인이 1600억 매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 마이너스인데 종목들은 다 어느 정도 양호하거든요. 자,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닥터케이는 여기 숫자 있죠? 코스피에 단기 목표치를 2654라 그랬거든요? 2648입니다, 일단. 만약에 이렇게 조정받아버리면, 3000 이야기하는 사람의 전략이 더 정확한 겁니까? 아니면, 단기 목표치 2654? 제시한 사람의 전략이 더 세부적이고 받아들일 만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자, 좋아요, 구독. 구독 옆에 팬클럽 가입 해주시면 땡큐. 자, 오늘은 자동차 부품 관련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5G가 오늘 최고 강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그만 해요. 셀트리온 삼형제 양호한 편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받는 중이고요. 자동차 5G 자동차 부품이 양호한 상황입니다. 시장 마이너스 맞아요?
시장 마이너스 맞습니까? 셀트리온 3.74 갑니다. 현대위아 2.37 가요. 야, 셀트리온 4.5 갑니다. 여러분들은 쉽지 않다고 말씀들을 하시긴 하는데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그죠? 차익 실현 이후에 그다음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 던지란 이야기가 아니라 중장기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윗골이 심하게 달면 여기가 24% 가다가 9%로 내려왔으니까 15% 조정 받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처진다 싶으면 줄이시고요. 전일과 같은 지지권에서 매수를 다시 하면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여기서 밀릴 때 저기 분봉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거 봐봐요. 이렇게 크게 밀릴 때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 단단하게 받쳐놓을 때 다시 여기서 팔았던 물량 사놓으면 된다니까요. 말로만 했으면 여러분들 못 믿을 거기 때문에 제가 사놓는 거 보여드리잖아요. 저는 셀트리온 제약으로 여기 꼭대기에서 던져먹고 그죠?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베스트 트레이딩이 된다니까요.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참고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1번 눌러 예야 그렇게 하면 베스트 트레이딩 되는 겁니다. 권통령님 다시 올라와서 축하합니다. 축하하는데 닥터K와 일반 그냥 중장기 투자자의 차이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그죠? 자, 어떻게? 그 이전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서 던지라고 난리 쳤습니다. 던지고 여기서 매수하고요. 여기서 던졌던 물량 여기서 매수하고요. 여기서 다시 줄여. 이번엔 여기 깨고 내려갈 거다. 깨고 내려갔어요. 여기서 다시 매수. 그리고 홀딩. 그리고 여기서 던져.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놓. 퍼펙트. 이야기 안 한 부분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죠? 다 이야기한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베스트입니다. 그렇게 하면 베스트예요. 베스트. 그죠? 그럼 가만 들고 온 사람의 수익과 이렇게 매매한 사람의 수익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조금 휘청거리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코스피는 전환됐고요. 자, 외국인이 2천억 가까이 던집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주의를 이제 해야 될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월선 이탈하는 음봉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크게 던지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잘 주시하시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이 처진다 싶으면 이제는 좀 차익 실현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가까이 던져요.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목록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주식 기초 강의라든지 생초보 탈출 팁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시장이 상당히 급변동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조금 요하는 아침이다. 오늘 하루가 될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